안녕하세요, 케이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기가 막힌 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거 영상 보시면 바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LG전자 달려가셔야 됩니다. 자, LG전자의 이런 무선청소기 요즘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부위마다 보증기간이 다르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보통 이런 바디는요 1년이고요, 모터의 보증기간은 10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무선청소기 같은 무선 제품들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터리가 상당히 비싸서 사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어떤 경우에는 배터리 때문에 제품 전체를 사야 되는 경우가 있을 만큼 배터리들이 보통 비싸요. 얘도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배터리를 사려고 그러면 뭐 1, 2만 원으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얼마 전부터 저희 집 청소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배터리 하나는 충전이 아예 안 되고, 하나는 하루 종일 충전해봐야 한 5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고. 근데 제가 LG전자에 전화해보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AS 기간은 1년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아유 비싼데 새로 사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검색도 해보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LG전자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배터리의 보증기간이 2018년 12월 10일부로 2년으로 연장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산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영수증도 없고 구매일자를 어떻게 확인하지? 하면서 LG전자에 전화를 해봤더니, 자, 배터리를 빼면 요 뒷부분에 생산일자가 적혀있습니다. 저희 거 같은 경우는 2017년 10월이라고 적혀있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보면 배터리에도 이 부분에 생산일자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 배터리는 교체를 해와 가지고 2019년 12월을 적혀 있는데, 저희가 만들자마자 구매한 건 아니기 때문에 LG전자에 가져가서 문의를 했더니 배터리가 한 번에 한해서 2년이 안 된 거라 간주를 하고 교체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럼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우리 집에 LG전자의 코드 제로 청소기가 있다, 1년 이상 지나가서 배터리가 간당간당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신 분들은 청소기와 배터리 들고 얼른 LG전자 서비스를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만가지 리뷰 K프로였습니다.